해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의 미의식 중에서 이 해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동안 있어 왔고 계승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해학의 정의를 먼저 내리려고 그러는데요. 해학이란 과연 무언가? 자,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이제 좀 감이 잡히잖아요. 제가 많이 그려와서. 이게 인간이죠, 인간. 인간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천지인을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이게 이제 동그란 게 우리의 그 몸이고, 요 가운데에 있는 노란색으로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정신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거는. 몸은 보이지만. 이거는 정신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고, 몸은 땅으로부터 받은 거란 얘기죠. 이것이 합쳐진 것이 인간인데, 근데 이제 제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모양을 왜 이렇게 다양하게 다르게 그렸느냐.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래 면목이다. 하늘로부터, 받은 성품, 청풍, 하늘의 성품이라는 얘기죠.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요 하늘의 속성을 보면은, 정신성이겠죠. 이 정신성을 보면은 보편적이지만, 누구나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지만은, 요 꼴이 다르다는 거죠, 꼴이. 이거는, 이걸 우리가 이제 정체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정체성.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다르다. 이걸 이제 우리가 개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개성. 이 개성이 드러날 때,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생기고, 자신의 잠재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걸 이제 음양 오행, 오행으로 이걸 볼 수 있거든요. 오행으로. 오행으로 본다면은, 오행의 성분 비율에 따라가지고, 요 꼴이 결정되는데, 그걸 우리가 사주라고 그러죠. 사주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면은 요 꼴을, 자기 꼴을 찾는 거예요. 이 꼴을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기의 분야에서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그 유일한 존재가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요런, 네, 가까이 갈수록.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요 꼴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깎여요. 이 튀어나온 부분들이 깎여요. 왜냐면은 이런 부분도 인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충돌을 일으키거든요. 우리 사회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도덕적인 가치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똑같이 지켜야 되는 가치잖아요. 나만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수한 부분들이 깎이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 모난 부분들이 깎이면은 둥글둥글해져가지고 그냥 평범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평범한. 그러면은 그 사람만의 개성이 안 나오겠죠. 그러면은 획일화되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도 사라진다. 그 사람의 존재 이유가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악이라는 것은 이런 자기만의 이런 고유한 빛깔, 제빛깔이라고도 그러죠, 이거를. 자기 본성을 찾았을 때, 요게 이제 꼴이 드러나면은 거기서 생기는 어떤 천진한 유희 본능이다. 유희 본능. 유희 본능이라는 거는요, 요게 이제 서로 다르면은 서로 이렇게 어우러지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야 전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숲이 아름다운 것은 모든 개체들이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개성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전체가 하나의 숲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거죠. 만약에 여기서
코끼리가 힘이 세다고 해가지고 다른 동물들을 다 지배를 해보세요. 다 잡아먹으세요. 그 순간 코끼리의 승리의 순간 수군 멸망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인간 사회도 이렇게 다 다른 개성체들이 모여가지고 큰 전체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한테는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잘못 활용했을 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리고 요거를 개성들을 다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면서 우리 인간 사회의 비극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악은 이러한 천진한 인간의 유의 본능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즐거움이에요. 이거는 어렸을 때로 갈수록, 어린 시절로 갈수록 이 해악적이에요. 어린애일수록. 어린애들은 이 천진한 유의 본능이 있어가지고 잘 놀잖아요. 놀이터에 던져놓으면은 그냥 뭐 아무 계산 없이 지들끼리 잘 어울리면서 하나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 계산을 하게 되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먹고 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저 사람하고 사귀면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계산적이 되고 실용적이 되고, 그러면서 본성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해악의 정서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린애로 갈수록, 그리고 도시보다도 시골로 갈수록 해악적이다. 해악에서 이 해라는 거는요, 한자로 해라는 것은 화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학이라는 것은 희롱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화합과 희롱. 희롱은 어디에 대한 희롱이에요? 사회에 대한 부조리. 자기 개성을 인정치 않고 획일화시키려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획일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회에 대한 희롱. 그리고 전체가 하나 되고자 하는 그 화합에 대한 지향. 그러니까 저항과 지향이 이 한 단어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죠. 해학이라는 말 속에 해는 지향 의미를 갖고 있고, 학이라는 것은 저항, 사회에 대한 저항과 자기 본성을 지향하는. 이런 단어들이 참 그 멋진 단어들이죠. 합친력이 크잖아요. 그죠? 한 단어 안에 주제가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평등한 세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각자가 차이를 인정할 때 이 평등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열의 관계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좀 평등이 지켜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자, 해악이라는 것이 한국 사람만 있는 것이냐? 물론 그거는 아니겠죠. 서양에도 유사한 그 개념이 있는데, 희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희극. 코미디. 전에 코미디 많이 보셨죠? 요즘은 코미디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과거에는 웃으면 보기와 이거 보셨죠? 그때는 아주 인기 프로그램이었는데, 요즘은 그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자리를 뺏겨가지고 코미디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근데 자꾸 그 억지 웃음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그게 어떤 전략이 다 이렇게 노출되니까 좀 상투적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희극이라는 개념하고 이 코미디가 희극입니다. 그 희극이라는 개념과 이 해악이라는 개념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다른가. 같이 이제 웃음을 유발을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웃음에도 질이 많죠. 그죠? 인간은 웃을 수 있는 동물이에요. 동물 중에서 웃는 동물이 인간밖에 없어요.
어떤 감정의 표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즐거운 감정을 가졌을 때 이제 웃음이 나오게 되는데, 꼭 즐거워서만 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비웃음, 냉소, 냉소. 이거는 꼭 즐거워서 우는 게 아니죠. 비웃음이라는 거죠, 비웃음. 그럼 진정한 웃음이라는 게 뭐냐. 자, 희극적 웃음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약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극은 보통 이하의 악인을 모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비극은 보통 이상의 선인을 모방하는 것이다. 어떤 영웅들, 영웅들은 다 이 선인으로 보는 건데, 영웅들의 삶을 그리는 것이 그 비극이고, 비극, 영웅들은 언제나 시련이 있죠. 근데 희극은 악인의 삶을 모방한다. 여기서 그 악인이라는 말은 꼭 뭐 나쁜 짓을 했다기보다도 좀 어리석은 사람, 좀 덜 떨어진 인간.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웃음을 짓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보다 강한 사람, 또 뭐 존경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웃지 않아요. 나보다 조금 뭔가 좀 떨어져. 그러면 우리 몸에 긴장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참, 우리가 참, 사람이 참 상대적인데, 나보다 똑똑한 사람 보면은 긴장을 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 보면은, 아, 이게 난 최소한 너보다 낫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우리 몸을 릴렉스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은 웃음을 도련이 나타난 승리의 감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련이 나타난 승리의 감정. 그 승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더 우월감을 느낀다는 얘기죠. 우월감을. 자, 우리가 왜 웃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잘 분석해 보자는 거죠. 왜 웃는가, 좀 철학적으로. 자, 이 앙리 베르부송이 이 웃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한 철학가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생애 철학이라고도 그러고요. 프랑스 철학가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생명 그 자체를 연구, 이 철학의 주제로 삼았어요. 생명.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동양 철학과도 유사한 지점이 많이 있죠. 시간성을 중시하거든요. 이분의 철학 보면은. 지속의 지속. 시간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그런 개념 같은 것들을 철학적으로 규명하면서 그 기존의 서양의 철학이 너무 그 이성 중심의 어떤 그 명사적 사고로 딱 붙잡고자 했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연속적으로 흐르는 거를. 그런 반성이 이제 20세기 오면은 이제 서양 철학에서 나타나는데, 그런 맥락 속에서 이분이 그 웃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인간은 왜 웃는가, 웃음에 대한 이런 짧은 책을 썼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 책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나 몸짓을 똑같이 흉내내면은 전혀 웃을 만한 행동이 아닌데도 웃는 것은 인간 생명의 정신적인 특성이 자유로운 변화에 있는데도 기계적으로 복제되기 때문이다. 자, 정신적인 특성. 이 하늘로부터 받은 이런 정신적인 특성은 자유로움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유. 자유로운 어떤 창조 정신인데, 그러면 인간이 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따라할 때, 기계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라할 때 우리는 웃는다, 그 얘기예요. 희극적 웃음을 짓는 이유는,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성이 있고 자유로워야 되는데, 남을 따라할 때, 기계적으로 따라할 때, 그건 자기 개성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우러나는 웃음은 이건 희극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생명적인 거죠, 그죠? 기계적이라는 것은, 베르부송의 철학에서 기계적이라는 것은 생명성에 대한 반대 개념이라고, 대립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희극적인 놀림거리가 되는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의 얼로 살지 않고 남을 따라 가는 거예요. 남을 따라가는 거. 이럴 때 나오는 웃음은 유쾌한 웃음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저 유해민준이라는 중국 작가의 작품인데 저 웃음이라는 것은 비웃음이고 희극적 웃음이고 그렇습니다. 냉소적인 거죠. 그렇게 열등한 인간의 특징은 자기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남을 따라간다는 거죠. 남을 따라간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가 정한 가치들을 어떤 뭐 자본주의적인 그런 가치에 의해 가지고 뭐 남이 뭐 좋은 집 살아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고 남이 어디 산다고 나도 거기 살아야 되는 것 거기에 그래야지 소속이 되는 것 같은 이렇게 획일적인 가치들을 정해 놓고 맹목적으로 그걸 따라가는 삶이 희극적이다 그런 얘기 이것이 희극적이다. 자, 그래서 이 해악은 희극과 달리 해악은 자기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참다운 기쁨에서 나오는 웃음이고요. 희극은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상대의 어리석음을 보고 생기는 웃음이라는 거죠. 웃음의 출처가 다른 거죠. 해악과 희극은. 그래서 이 해악적으로 이 세계를 본다는 것은 우열의 관계, 우와 열의 관계가 없는 평등한 세계죠. 만물 평등주의죠. 강자와 약자가 없는. 근데 우리 사회는 편견을 갖고 있죠. 자, 제가 도표를 그렸는데 강자에 대한 편견은 훌륭하고 행복하다. 약자에 대한 편견은 어리석고 불행하다는 이런 통념들을 갖고 있어요. 편견으로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죠. 치우친 개념인데 해악이라는 것은 이런 편견을 반전시키는 거죠. 이렇게 강자를 어리석고 불행하게 묘사한다든지 약자를 훌륭하고 행복하게 묘사한다든지 주로 해악에서는 약자의 긍정적인 측면을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것을 해악의 전략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양쪽을 다 대각선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많이 하기도 해요. 근데 강자를 약자로 끌어내릴 때에는 이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풍자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풍자. 풍자가 되면은 풍자를 당하는 사람들을 직접 공격하는 거거든요. 어떤 강자의 부조리한 면이나 모순된 면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가하기 때문에 그 풍자를 당하는 사람은 굉장하게 모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왼쪽 그림은 이제 보미에라는 프랑스 리얼리즘 작가인데 16세기 소설의 주인공인 가르강티아로 이제 풍자 루이 필립을 이제 그게 풍자로 했어요. 개걸스럽게 서민들을 납치해서 강탈해서 먹는 뭐 그런 모습으로 이제 풍자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풍자를 당하면 기분이 아주 나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해악이 정서가 드러나는가 어떤 그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한번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김삿갓 아시죠? 김삿갓. 네. 요즘은 이 김삿갓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라디오를 들으면은 김삿갓 뭐 북한 방랑개 뭐 이런 게 다 자주 나왔었는데. 자, 아무튼 김삿갓의 시를 보면은 이 한국적인 정서가 이제 많이 담겨 있다. 이 중국적이기도 않고 일본적이지도 않고 왠지 그 우리한테는 친근한 한국적인 정서가 느껴진다고 느껴지는데 그때 느껴지는 정서가 뭐냐 했을 때
해악이라고 보는 거죠. 김상까지 이제 그 산을 돌아다니다가 김상까지 이제 사카 쓰고 돌아다니는 이유가 자기 그 할아버지가 김익순이잖아요. 김익순 선천부사했던 그 김익순이 그 홍경래 난 때 그 홍경래가 이제 머리를 조아렸다는 그런 건데 이제 김상까지 잠원 급제 시험 볼 때 그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시를 써가지고 잠원 급제를 해요. 자기 할아버지 모르고 온 거죠. 나중에 이제 그걸 알고 나서 부끄러워가지고 머리 깎고 이제 사카스 눌러쓰고 전국을 돌면서 시를 써주면서 먹고 산 거예요. 최초의 전업 시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뭐 생계 수단이 없으니까 그냥 빈집 들어가서 뭐 시 한 편 써주고 밥 좀 얻어먹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 거거든요. 산을 막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한 번은 실족을 해가지고 그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꼼짝 못하게 됐는데 마침 그 스님이 한번 만나가지고 스님이 이제 그 절에 데려가가지고 이제 그 절에서 이제 그 방을 하나 내줘가지고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있었던데 근데 이제 그전에는 그 방 안에 요강이 있었죠. 요강. 우리가 이제 화장실 집안에 없었기 때문에 저 마등 저쪽에 뭐 화장실이 있지만 그게 이제 뭐 비바람 치고 뭐 그러면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방 안에 요강을 놨었잖아요. 요강. 그 요강에 대한 글을 쓴 거예요. 김상까지 시들을 보면은 뭐 거창한 시들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물들을 대상으로 주로 많이 글을 썼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내 덕분에 번거롭게 드나들지 않았고 잠자리 가까이에서 벗이 되었구나. 술 취한 사내도 내 앞에선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왜 그럴까요? 네? 나이드신 남자분이신 아시는 분이신데 왜 용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될까요? 정확도 때문에 그렇죠. 정확도. 거리가 멀면은 그 정확도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거고 어여쁜 여인도 너를 끼고 앉아서 살며시 치마를 벗는구나. 응? 왜 여인들은 왜 치마를 벗어야 돼요? 할 수 없이 벗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미인이라도 벗어야 되는 거죠. 견고하고 강한 내 모습은 청동산과 같고 시원하게 떨어지는 오줌소리는 비단 폭포 같구나. 내 공로가 가장 클 때는 비바람 몰아치는 새벽이니 사람의 여유로운 성품 길러주어 풍요롭게 하는구나. 사람의 성품을 길러준다. 만약에 요강이 없었다면 그 비바람 치는 새벽에 그 화장실까지 가려면 아주 끔찍하죠. 그걸 여유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인간을. 자, 이런 그 착상 그 자체는 요강을 중심으로 사고로 하는 거죠. 우리는 평상시에 인간을 중심으로 요강을 보기 때문에 요강은 가장 천박한 물건으로 생각하잖아요. 물건 중에서도 뭐 아무리 부리로 만들든 뭐든 간에 가장 인간의 배설물을 받아내는 것,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가장 천박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요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강한 남자도 무릎을 꿇고 아무리 예쁜 여자도 치마를 벗고 여기다 막 자연의 그 폭포 떨어지는 비단 폭포 딱 떨어지고 인간을 길러준다는 거죠. 인간의 성품을 길러주고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지죠. 가장 미천한 사물을 입장을 바꿔서 가장 훌륭한 물건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이 이제 해야죠. 그러니까 이 김사카스는 변기를 예술에 최초로 적용시킨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뒷장보다 먼저. 마르셀 뒷장이 변기를 전시장에 갖다 놔가지고 예술 작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평범한 일상적인 것을 다시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현대미술에서는 팝아트라고 그러는데 팝아트.
일상을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네. 이 팝아트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다른 시들도 보면은 다 이런 그 역경 속에 처한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상태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해악이라는 거죠. 누구나 살다 보면은 역경에 처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재수 없다.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데도 그냥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포기하고. 이게 이제 미의식의 문제거든요. 미의식에 있는 사람은 그러한 역경에 처했을 때 그거를 긍정적으로 하나의 기회로서 반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죠. 해악이 있는 사람은 그런 역경을 반전시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해악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책의 1장에 우리의 그 민속 신앙에 어떻게 해악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명기와 장승, 사천왕상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명기와는 이제 그 건축물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그 사악한 악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조형물인데, 악귀를 쫓아내야 한다는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표정을, 강한 표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귀명귀화는 도깨비의 형상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도깨비. 중국하고 이제 일본하고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그 표정에 있어서 좀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 도깨비는 이제 온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그 사악함 그 자체에 강한 힘을 가지고 악귀들을 그냥 사정없이 짓밟아 버립니다. 아주 잔인하게 악귀들을 물리치는 뭐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본 걸 보면 눈이 이렇게 촥 이렇게 올라가고 아주 험상궂은 표정을 하고 있죠. 중국 거는 이제 눈이 적어가지고요, 촥 이렇게 노려보는 그런 표정이 많아요. 중국 것들은. 우리나라는 눈이 굉장히 커요. 다 그래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눈이 굉장히 크고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뭐 입도 막 벌리고 있지만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귀엽기도 해요. 무서움과 귀여움을 같이 갖고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 양면성이라는 것은 상대를 제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서는 그거를 상대를 내 편으로 삼아서 더 큰 전체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이상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악적이라고 보는 건데, 자, 왼쪽 거는 고구려의 귀면이고, 오른쪽 거는 이제 조선시대 거네요. 고구려 걸 보면은, 뭐, 눈알이 막 그냥 튀어나왔죠? 볼이 막 튀어나왔네요, 이거는. 이씨, 하니까, 이게 볼이 튀어나온 거냐, 이씨, 하니까. 코가 두 개. 이분은 이제 코로 주로 이제 감지를 하는 것 같아요. 악기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예민하게 코로 감지, 이렇게 개코처럼 기능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오면은 이게 고양이처럼 바뀌어버리죠. 도깨비가 너무 귀엽게 바뀌어가지고 고양이처럼 바뀌는데, 왜냐하면 이 조선 후기에 가면은 그 양반들의 기세가 꺾이면서 그 민화 같은 데도 보면 호랑이를 좀 어리석게 그리는 게 있어요. 그런 시대적인 반응이 돼서 이런 표정이 나오는 건데, 근데 여기에는 악인을 징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포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서가 들어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한편으로는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냥 죽어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응? 혼내지만은 또 그래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응? 이게 이제 이 마음이 복합한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딱 좋고 싫고 이렇게 딱 알 수가 없다고요. 이 표정에는 그런 미미한 감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술적이라는 것이고, 지금 장승도 똑같아요. 장승도 임무가 똑같거든요. 장승도 보면은 그 마을 입구에 세워가지고 마을로 들어오는 그 악귀들을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도깨비 같은 그런 표정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커지는 이유는 악귀를 색출하려고 눈이 커,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니까 눈, 이렇게 눈알이 커지는 거고요. 근데 이번도 살짝 또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 저 표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지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한번 웃어보세요. 이렇게. 저게 안 돼요. 잘. 양가적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 양가적 감정. 그래서 무섭고도 인자한 어떤 마을 어르신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 한국 그 마을에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인상이죠. 그러니까 좀 훈계해 가지고 이렇게 좀 잘 그 어떻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잘못했다고 해서 색출해 가지고 죽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표정이 저렇게 묘하게 나온다는 거죠. 한국 장승은 다 그렇습니다. 서양에도 저렇게 미소 짓는 표정이 있어요. 그리스 조각 중에서 초기 아르카이키, 그리스는 이제 아르카이, 클래식, 헬레니즘 이렇게 세 시기로 나뉘어지는데, 그 아르카이 그 조각에서 보면은 저 미소 짓는 표정이 나와요. 이집트 조각이 그리스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현세적인 느낌을 반영하기 위해서 좀 자연스러운 현실감을 넣기 위해서 저 미소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르카익 미소라고 그러는데, 조식에 나오는 모든 조각품들이 저 미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르카익 미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창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도 입에 미소를 띄고 있게 죽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미소는 어떤 인간의 그 감정이라기보다도 어떤 그 개념적인 획일화된 기계적인 거예요. 근데 장승에서 저런 표정은, 저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고요. 만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감정이 실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표현주의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오른쪽 거는 로댕의 작품인데요. 로댕의 그 발자크상을 보면은 그 문인, 프랑스 문인협회로부터 이제 그 주문을 받아서 발자크상을 제작을 했는데, 로댕은 그 발자크라는 그 문인의 정신세계를 좀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 초상조각이라는 것은 그냥 사실적인 외형을 주로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는데, 로댕은 그런 사실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예술적인 그런 그 정신성을 표출하고자 하다 보니까 어떤 묘사를 좀 줄이면서, 이 옷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자세한 묘사를 일부러 피했죠. 그러면서 얼굴도 약간 정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추상화되고 있는 거죠. 약간 괴물처럼 추상화되고 있는 건데, 고뇌하는 그런 예술가상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제 발자크 상을 주문했던 문인협회로부터는 아주 극심한 반발을 샀지만, 로댕은 굉장히 만족했던 작품입니다. 저 작품이. 그리고 현대 표현주의 조각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된 작품이에요. 정신을
태어나고 산 거니까.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우리나라의 장승은 지금 개념이 아주 비슷한 거예요. 그죠? 몸은 이렇게 단순화시키면서 얼굴에서 이제 감정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감정. 양가적 감정. 양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무서움과 인자함이라는 그 양가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참 이 희노애락이 있지만 그 중심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중심. 감정의 중심이 깨져버리면은 너무 슬프면 슬퍼서 감당을 못해가지고 자살하게 되고 너무 기뻐도 심장마비로 죽게 되고 이런 거. 그걸 조절해주는 것이 중심이거든요. 중심. 우리나라 그 문학 작품이나 이런 조형 예술을 보면은 그 심리의 그 중심을 잡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가지 않게 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아주 예쁜 아기를 보면 이뻐 죽겠네라고 이뻐 죽겠네. 이쁘면 왜 죽어? 기여해주면 되지.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만나도 막 욕을 해도 이 문둥이 자식아 어디 숨었다 이게 나왔냐 막 욕하잖아요. 너무 바삐가 왔어요. 김수월의 진달래. 나보기가 예뻐요. 그랬을 때는 죽어도 눈물을 안 흘리고. 아니, 슬픔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죽어도 눈물을 안 흘린다는 게 역설이거든. 이게 어떤 중심을 지키고자 하는 그 본능이 예, 들어있는 거고요. 그 중심에서 나오는 그 감정이 저는 해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 중심에서 나오는 포용력. 대동사회에 대한 이상과 부조리를 희롱하면서도 대동사회를 꿈꾸는 이런 의식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있다는 것이고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희극이나 코미디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다 그 얘기예요. 상대방이 어리석은 걸 보고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웃음과는 이거는 다르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외국 사람들한테. 이게 설명이 돼야 노벨 문학상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찰 왕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험상 극고 장막기 있는 사찰 지킵니다. 이 사찰 왕상도 이 불교 조형물이지만 용도가 비슷한 거예요. 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원래 그 인도 수미산에서 그 지키는 사람들에서 찾아온 건데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서 이제 지키는 사람들인데 자, 이 사찰 왕상은 이제 불교 조형물이기 때문에 중국 한국, 일본이 다 같이 만들어져요.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세 나라의 사천왕상을 비교하면 각 나라의 미의식의 차이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비교를 해본 거예요. 자, 어느 나라 건지가 표정 보면 대충 나오죠. 그죠? 네. 절에 가시면 한번 보시라고. 중국이나 일본 절, 한국 절 갈 때 이 표정들을 비교해보면 민족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게 어떤 겁니까? 당연히 왼쪽 거죠? 딱 보면 알죠? 눈은 이렇게 크게 부릅떴지만 무섭지 않아. 한편으로 귀여워요. 중국 거는 이게 눈을 부활이면서 아주 장군상이 장군 어떤 호탕한 어떤 권위 같은 것들이 중국의 사천왕상에서 느껴지고요. 일본 거는 그야말로 잔인의 극치를 보여줘요. 잔인. 이게 지금 악기를 한 발로 몸을 몸통을 맞고 고개를 드는 거를 뭐 머리통을 밟아가지고 그냥 찍소리 못하고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잖아요. 아,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한 데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중국에 침략을 당하고 일본에도 침략을 당했지만
친형이 양상이 다릅니다. 다르다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냥 뭐 형제 관계니, 군신 관계니, 뭐 이 정도로 하고, 조공이나 바쳐라, 이러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뭐 성 바꿔라, 에? 머리 깎아라. 아주 치밀하게 그 모든 걸 다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완벽주의인데, 그래서 이렇게 뭐, 악기를 물리쳤고, 이런 식으로 잔인해. 표정도 그렇고. 중국은 이제 뭐, 쫓아내는 쪽에 주로 이제 관심이 있고, 이거는 뭐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국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언젠가는 반성하고 와라. 그런 포용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특성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거는 좀 병정무리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자, 한국, 중국, 일본 순서로 돌리겠습니다. 자, 일본 나라현의 보다지에 있는 건데, 배를 밟으니까 머리를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착 밟아버립니다. 뭐, 한치의 뭐 용서가 없습니다. 일본, 중국은 아주 장군상이고, 우리는 좀, 이게 그, 게임에 나온 그런 캐릭터 같기도 하고, 마리오인가? 뭐, 그, 게임 있잖아요. 남원 실상사에 있는 건데, 귀엽죠? 그러니까 상대는 공격은 하지만, 뭐, 완전히 그, 제압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한편으로 가고자 하는 이 대동사회에 대한 어떤 그 지향이 있다는 것이 그 해악의 저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풍속화로 넘어갑니다. 풍속화. 조선시대에 오면은, 조선 후기에 주로 이제 해악적인 예술들이 많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제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명나라에 많이 의존을 하면서 그 유교적인,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 유교의 특징이라는 것은 상당히 권위적입니다. 그렇죠? 상하가 분명하고 무혈의 관계가 분명해요. 남녀 간의 어떤 우열 관계, 어른과 아이의 우열 관계, 또 왕과 신하의 우열 관계. 이런 것들이 엄격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서는 해악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은 명나라가 망한 이후에 이제 청나라한테 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그 조선에서는 스스로 정체성을 좀 찾고자 하는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서 조선적인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그 예술에서도 그런 해학적인 정서가 우리 한국인들의 그 정서의 DNA 속에 있는 그 해학의 정서가 살짝 드러난다는 얘기죠. 조선 후기. 그래서 이 풍속화를 통해서 그 해학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윤두서라는 작가의 작품을 보시겠는데요. 자, 오른쪽 작품이 윤두서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왼쪽 작품은 그 강희안의 작품으로 전하는 고사광수도고. 자, 윤두서의 작품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 포인트를 모르면은 작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고사광수도와 윤두서의 작품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 파격. 파격이 있다. 했을 때 그 파격의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는 거죠. 크기?
이 크기? 뭐 조금 커지긴 했지만, 이 사람이 커지는 거는 조선 중기 이후에, 저걸 이제 소경산수 인물화라고 얘기를 해요.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풍경이 중심, 산수가 중심이 되고, 사람은 안 보일 정도로 조그맣게 그려요. 전경 인물로 그려지다가, 조선 중기쯤 오면은 이제 중국에서 절파 화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조금 크로즈업이 되면서 사람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조선 중기 이후의 특징인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저 사람의 신분이에요, 신분. 과거의 동양화에서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것은 고사에 나오는 인물이든지 아주 덕망 있는 선비를 등장시키는 것이지 윤두서의 그림에서처럼 농민을 등장시킨 경우는 없는 거죠. 농민. 이게 파격인 거예요. 파격. 그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인 거죠. 감히 제목이 휴식인데 이 농민이 농부가 도랭이를 빨고 앉아서 휴식을 취한다? 이거는 선비에 지금 고사감 스토리에서는 이게 선비잖아요. 자연과 어우러져서 자기를 수행하고 돌을 닦는 것은 선비의 전형적인 인물학 그 일이라고 생각했지 농민이 이걸 한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었거든요. 이 지점이 윤두서의 하나의 그 파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윤두서는 제가 도표로 그려봤어요. 서민과 선비 간의 그 조선시대의 유교사회에서의 이런 편견. 서민은 천박하고 세속적이다. 선비는 고상하고 탈속적이다라는 이런 편견을 깨가지고 서민을 그리면서 고상하고 탈속적으로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학선이 되니까 이게 해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건 상식이 되는 거잖아요. 편견이 되는 거죠. 예술은 항상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대각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적 편견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술적 말하기라는 것은. 그래서 서민을 이렇게 고상하게 탈속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해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해악의 도표입니다. 윤두서의 다른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은 자 자연에 나가서 돌을 깨우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게 18세기 초죠. 18세기 초 작품인데 자 이와 유사한 서양 작품 플루베의 돌 깨는 사람 그리고 마네의 풀바디 점심을 가져와봤는데 왜 이제 풀바디 점심을 왜 비교를 하고자 했냐면은 이 작품을 보면은요, 마네가 이 전통적인 구도를 가져와요. 이 구도는 전부터 내려오는 구도예요.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고전적인 구도. 이 인물의 배치도 이런 인물에 있어요. 이 배치를 고전적인 걸 가져와서 그 당대의 인물로 바꿔놓은 거예요. 19세기 그 파리의 새롭게 변화된 사회를 반영하기 위해서 매춘부, 그 당시 매춘부들이 많은 매춘부나 이런 그 부르주아들의 이런 문화 공원으로 소풍 가서 이제 점심을 먹는 뭐 그런 문화인데 매춘부 하나 데리고 갔다 그거죠. 자, 그래서 이 만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작품을 통해서 그 당대의 과거와 다른 당대의 파리 사회를 반영하고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은 리얼리즘의 시작은 만해에서부터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프루베를 리얼리즘의 시작이라고 보지만 만해는 부르주아들의 삶을 반영하고자 했고 프루베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반영하고자 한 거예요. 근데 만해는
이제 이런 배경 같은 데가 이제 전통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소극적이지만 어쨌든 간에 조심스럽게 그 당대의 인물들을 데려다가 시대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윤두선은 어떠냐? 윤두선도요, 이런 뒤에 산수를 그린 것은 이 중국 그 절파 화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렸던 조선 중기 화풍이거든요. 그거를 가져와서 인물들을 그 당시 조선시대의 농민들의 삶을 좀 다 앉혀놨잖아요. 만의 전략과 너무나 똑같잖아요, 지금 전략이. 그래서 만해는 이 그림을 미술사에 남는 이 유명한 이 작품을 통해서 현대 미술의 시작을 알리는 그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주제에 있어서 당대성을 반영했다는 것이고 표현에 있어서는 평면적이 됐다. 어떤 흙과 백이 어떤 원급법 아니 명암법 없이 평면적으로 다뤄져 가지고 그 이후에 추상미술로 나가는 데 있어서 시적격의 역할을 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 작품을 현대미술의 분기점이 되는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볼 때 윤두서의 이런 작품들 보면은 다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고전적인 풍경, 산수를 가져와서 이 당대의 농민들의 삶을 반영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쿠르베의 작품과 이게 뭐가 다르냐는 거죠. 우리가 쿠르베의 작품은 리얼리즘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리얼리즘.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현대성, 모더니티의 중요한 그 속성이거든요. 그 당대의 삶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항상 신화 속의 인물이나 성서의 인물을 그렸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당대의 실존적인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삼는 거, 이게 리얼리즘이잖아요. 이건 그럼 리얼리즘 아니에요? 이건 풍속화예요? 우리는 이거를 예술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르적인 관점에서 이 풍속을 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런 그 뭐 다큐멘터리적인 어떤 그 기록적인 속성 그 정도 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예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서양의 리얼리즘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 해양 예술을 한국적 리얼리즘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적 리얼리즘. 윤두서의 돌 깨는 사건과 쿠르베의 돌 깨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다르냐는 거지. 하나는 매체가 다르죠. 매체 유화를 쓰고 그랬느냐, 아니면은 뭐 수목으로 그렸느냐. 근데 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한국 미술이 살아남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벌써 서양보다 벌써 100년, 150년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자, 윤두서의 그 나물 캐는 여인들을 보세요. 밀레 이삭 주는 사람들은 너무 유명한 그림이라서. 뭐가 다르냐? 보고 했나? 싶을 정도로 비슷하죠? 자, 밀레의 이런 작품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도 역시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전에 뭐 성서나 신화를 그리다가 그 농민들의 삶을 그렸다는 얘기, 농민들을. 미술의 주제로서. 여기에 저항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비정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농민들의 그 삶을 보면서 그 농민들을 그렸다는 얘기. 이 그림을 잘 그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의 대상을 그렇게 바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미술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윤두서는 뭐 저기 양반인가요? 저것도 농민이지. 더구나 여성을, 조선시대의 이 여성을 그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남존 여비 시대에, 네? 지금이야 뭐 이런 문제가 전혀, 그게 참 무슨 얘기가 됐지만, 네, 과거에는 어림도 없는, 밥도 같이 못 먹었잖아요.
그런 시대에 여성을 모델로 삼았다. 이거는 굉장한 파격입니다. 윤두선은 아주 그 정말 그 시대의 석학이거든요. 석학. 한국적 다빈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모든 학문에 뛰어났고 재산이 되고도 남을 만한 그런 학식을 갖췄었고. 근데 이제 뭐 이 윤씨 집안이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몰락이 되고, 윤선도의 후손 아니에요? 윤선도 이제 정치적으로 타락을 받으면서 정계 진출을 포기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성품이 참 그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이 그 자기 종들한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이렇게 그 이름을 불러주고, 뭐 잘못해도 크게 꾸짖지 않았고, 또 저 자기 어머니가 그 빈 문서 주면서 빈 받아오라고 주니까 보니까 너무 액수가 커가지고 농민들이 그 낼 수 있는 그 액수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불태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인간으로서의 그 연민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모델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저렇게 그 산기탈에서 나무를 캐고 있는 모습이고, 완전히 그 자연과 하나 돼서 봄내음에 취해가지고 나무를 캐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저 하늘에 날고 있는 새는 아마도 저 여인들의 마음이 아닐까. 자유롭게 날고 싶어요. 응? 뒤에 높은 산이 실제로 있는 산이에요? 전라도에? 산이 조금 너무... 네,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 대각선을 일부러 좀 연출한 것 같아요. 이 언덕도 대각선이고 산도 대각선으로 되어 있죠. 그만큼 위태로운 가운데서 느끼는 평화. 이 밀레는요, 이 대각선 구도를 쓰지 않아요. 밀레는 수평 구도. 안정, 주건. 자, 김홍도 흥미진진하게 넘어가는데 아무튼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